드디어 다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었어. 제일 먼저 공포의 마녀 팬케이크. 실 먼저 까볼까? 펌킨 파이 맛 쿠키? 나는 몰랐는데 이거 한때 레어였대. 이번에는 빵 맛도 같이 소개해줄게. 방갈해서 한번 먹어보자. 처음 슈츠로 보여줬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빵 맛을 못 설명해줬던 것 같아. 반응 괜찮은 컨텐츠는 종종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줄게. 이건 딸기 맛 크리미 포인트야. 시트도 촉촉해서 완전 맛있어. 다음은 어둠 속의 크림치즈 빵. 실은 평범한 양파 맛 쿠키가 나왔어. 요거 내 입맛엔 별로였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맛없다고 했다가 악플 테러 당했어. 이게 생각보다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긴 해. 우선 크림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있었어. 그리고 먹물빵이 촉촉한 매력은 있는데 맛이 전반적으로 좀 연해. 뭔가 나 같은 단짠 초딩 입맛에겐 조금 심심한 느낌이야. 천상의 카페모카 스틱도 같이 먹어보자. 뭐든 맛없다고 할 땐 신중히 말하도록 할게. 아, 이것도 완전 낚였어. 난 트위즐 젤리 맛 쿠키 나와서 되게 좋아했는데 다들 별로라고 하더라고. 그래도 모카빵은 맛있었어. 우유나 커피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진짜 맛있게 먹었던 라떼 마법 놀. 작은 거 두 개 들어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쿠키는 타몽가 맛 쿠키가 나왔어. 한 입에 먹기는 좀 큰 편이라서 반으로 갈라서 먹었어. 이제 준비 끝. 빨리 한 입 먹어보자. 생각보다 크림이 촉촉하게 발려있어서 진짜 맛있어. 쌉싸름한 커피 맛도 나고 시트도 부드러워. 이건 진짜 강추야. 평화로운 미니 샌드도 먹어볼까? 먹기 전에 실 먼저 까봐야지. 눈설탕 맛 쿠키 등장. 빵도 한번 먹어보자. 나는 이런 부드러운 크림 샌드류는 거의 다 잘 먹어. 멍 때리면서 집어먹으면 진짜 순삭. 퐁신퐁신 크림이랑 빵이랑 되게 잘 어울렸어. 위풍당당 마들렌 같이 먹어보자. 난 이거 패키지 이쁜 것 같아. 띠부띠부 실은 중복이야. 또 눈설탕 맛 쿠키? 커다란 마들렌이 두 개나 들어서 게이드. 카페에서 사먹는 거에 거의 반값이야. 맛도 있는지 한번 먹어볼게. 이거 생각보다 버터의 풍미가 느껴져서 진짜 괜찮아? 퍽퍽할 줄 알았는데 부드러워서 먹기 좋았어. 나머지 3종도 구해왔어. 우리 동네 시유에 쿠키런빵 많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. 귀여운 치즈 한 입씩 먹어보자. 이거 댓글로 엄청 맛있다고 추천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. 드디어 한 입 먹어본다. 이 크림에서 치즈 맛이 나. 그리고 냉장 제품이라 시원해서 진짜 존맛탱이야. 실도 한번 까볼게. 뭐가 나올까나. 천사맛 쿠키? 좋은데? 맛있게 생긴 행복한 데니쉬. 스티커가 빵에 붙어져서 나와버렸네. 빨리 한번 까볼게. 연금술사 맛 쿠키다. 이건 빵이 생긴 것부터 존맛탱의 기운이 느껴졌어. 중간에 있는 초코가 아주 그냥 꾸덕한 게 맘에 들어. 빵도 데니쉬라 겹겹이 초코가 있어서 맛있어. 보들보들 크림 샌드 마지막 종류인 용맹한 미니 샌드야. 궁금하니까 먹기 전에 뭐가 들었는지 먼저 확인할 거야. 이제 마지막인데. 벨벳 케이크 맛 쿠키 등장. 이번에 뽑기 운이 좀 괜찮았지? 나 좀 잘 뽑는 것 같아. 미니 샌드도 한 입 먹어보자. 요건 크림이 땅콩 맛이야. 개인적으론 우유 크림이 더 맛있는데 이것도 뭐 킹크지 않아. 짜잔! 오늘 뽑은 애들이야. 지금까지 뽑은 실들은 내 폰 케이스에 다 붙일 거야. 나머지 종류 빵들도 먹게 되면 2탄으로 돌아올게. 띠부띠부 실은 그냥 뭐 끌리는 대로 와글와글 붙여봤어. 나름 귀엽지 않아? 추추 말고 영상은 어땠어?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이야.